안녕하세요. 백현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왼발이 이제 낮은 이 내리막 상황에서의 이제 트러블 샷인데, 자, 이렇게 왼발이 낮은 상황은 이제 프로들 포함해서 아마 많은 골퍼분들, 모든 골퍼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내리막 상황에서는 긴장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최대한 실수를 안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라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내리막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보면, 자, 이제 내리막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지에서의 스윙을 생각해 보고 이제 공을 높게 띄우려고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몸이 들려서 뭔가 탑핑이 날 수도 있지만 이제 뒷땅이, 심한 뒷땅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극적으로 변해서 또 당기게 돼요.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저번에 이 오르막 경사에서 말씀했듯이, 자, 우리 몸을 경사도에 맞춰줘야 되는데 억지로 맞추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 몸이 이 경사도에 이 저절로 맞춰집니다. 맞춰지고, 그리고 볼의 위치는 가운데 혹은 살짝 오른쪽에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내리막 같은 경우는 절대 띄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많이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을 떼굴떼굴 굴려서 그린 앞에까지만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 상태로 이제 클럽 선택인데, 클럽 선택은 여러분들 한 클럽 오히려 이번엔 좀 적게 나가는 클럽으로 잡아주셔도 돼요. 왜냐면 런이 많아서 이 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클럽은 오히려 만약에 7번 칠 거리를 8번 아이언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이 라인은 지금 슬라이스 라인입니다. 슬라이스가 나는 내리막 라이기 때문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것보다 왼쪽을 보고 셋업을 취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칠 때는 여러분들 이 헤드가 지면을 타고 올라가서 지면을 타고, 잘 보세요, 미끄러지듯이 내려와야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이 안 뜨기도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뒷땅이 나거나 탑핑 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모든 세팅을 맞춰놨으면 내 클럽 헤드가 지면을 타고 올라가서 지면을 타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미끄러지듯이 내려갑니다. 뭔가 들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을 쳐보면 공이 안 뜨면서 이렇게 약간 슬라이스가 나는 구질로 바뀌면서 이제 핀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리막 상황이 오면 일단 내 몸을 경사도에 맞춰주세요. 근데 맞추는데 억지로 맞추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면 맞춰집니다. 그 다음 공 위치는 오른쪽이나 혹은 가운데 두시고, 자, 그리고 클럽 선택은 오히려 7번 칠 거리를 8번으로 오히려 짧게 잡아주세요. 그 상태로 기존 스윙을 보면 완만하게 가는데 이제 체중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헤드가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면을 타고 올라와서 치고 나서도 지면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리막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너무 이 골프공을 온 시킨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는 일단은 그린 주변에 내가 좀 보낼 수 있게끔 만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이 필드 위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수는 나올 수 있지만 큰 실수는 줄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